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크로스오버 그룹 포레스트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각자 인사를 드리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전부터 인사드리겠습니다. 포레스트라의 배도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포레스트라 조민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포레스트라 강혁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포레스트라 고우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강남구에서 주최하는 2023 G컬처 페스타에 저희를 초청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포레스에 있는 길거리에서 함께 즐기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너무 분위기가 좋고 지금 사실 저희가 길을 좀 길막을 좀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길막을 좀 하고 있는데 정말 모든 분들이 다 질서있게 지금 다 잘 비켜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그리고 오늘 낮부터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셨다고 해요. 그리고 오늘은 또 더욱더 의미가 깊은 게 예술의 그런 어떤 강남구에 있는 모든 예술 정보를 불태울 수 있는 그런 페스티벌 위크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첫 번째 곡으로 저희가 화이트 나잇이라는 곡을 들려드렸는데 이 곡의 뜻이 너의 컬러를 마음껏 다채롭게 펼쳐라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화음성 다채롭게 펼치신 분들입니다. 오늘 G컬러 페스타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다 같이 소리 질러! 아니 지금 날씨가 딱 뭔가 이 하늘 꺾인 더위와 그리고 뭔가 선선한 바람이 부는 그런 약간 초가을의 날씨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포레스트라 신곡도 나왔다고요. 같이 한번 즐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다음 곡은 또 저희가 다채로운 새해에 어울리는 우리 또 포레스텔라가 정말 포레스텔라를 알릴 수 있었던 그런 곡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오에니안 벌스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일단 Escape from reality.
I guess.
Yeah.
그렸어요. 어, 맞아. 정말 대단한데, 생각할 때 너무 야근하시는 분들도 괜히 야근하기 싫어질 정도의 그런 한국이 지금 저도 아세카와 같이 가자. 네. 아 정말 여러분은 몇 시부터 여기 오셨었어요? 비밀이에요. 비밀이에요. 영어 비밀 같은 건가요? 영어 비밀이 몇 시부터 왔는지 알게 되면 다음부터는 더 기다리기 힘들어진다. 그러게요. 경쟁자들 또 제 시기가 마치 시험 전날에 제가 친구한테 나 진짜 공부 아무것도 안 했어 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아니 근데 진짜 오늘 이 페스타가 이렇게 뜻깊게 코엑스에서 열리게 된 것도 정말 저희한테도 굉장히 뜻깊은 게 저희도 몇 년 전에 이쪽 별마당도 좋아해서 여기서 버스킹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에 와 우리가 언제 또 코엑스에 와보려나? 아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빠르게 코엑스에 또 이렇게 바로 이렇게 길에서 스트릿 그래서 버스킹을 이렇게 해요? 그렇죠. 보통 길거리에서 하는 공연이 이 정도 규모는 아니지만 그런 항상 이제 모습을 하다 보면 이렇게 지나가시는 분들도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쳐다보다가 마시고 또 따라 마시고 저 차도 이렇게 지나가면 빌트의 소음이 굉장히 또 무도가 있어요. 맞아. 그래서 그때 생각이 많이 나면서 그래서 제가 좀 편한 것 같아요. 옛날 생각이 나면서 뭔가 갖춰져 있지 않잖아요. 맞아요. 공간도 다 열려있고 하니까 조금 더 자유롭게 제 색깔을 펼칠 수 있지 않나? 우리 아울 컬러 근데 한 가지 하시면 어떻게 아 조금 더 흥을 내고 싶었는데 아 이 옷이 저렇게 잘 왔어요. 어디 내 팔랑은 머리에 걸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어깨를 올려주고 싶은데 여기서 내 옷은 아닌 거야 라고 해서 이게 혹시 저희를 점점 하면 안 되는 그럴까요? 그런 색깔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저도 약간 신입사원이 약간 좀 흥을 내고 싶어 하는 술자리에 흥을 내고 싶어 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뭔가 오방을 안 내고 그럼? 어디서? 이제 다음 곡들부터는 이 곡이 꼭 필요한 그런 곡들이에요. 네, 그렇죠. 오늘부터 이제 코레스텔라가 준비한 마지막 곡만을 아까 리허설 했을 때 시간이 오래 걸렸어. 맞아요. 그때 공연 갖고 지금 뭔가 리허설하고 맞아. 대화만 나누면서 아니 근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약 800여 명 되는 분들이 계시지만 저 뒤에도 지금 카메라 뒤에 갑자기 뒤에도 앉아 계시고 저기 엠플레이 하는 곳까지 지금 많은 분들이 보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내가 오늘 코레스텔라 실물을 처음 보셨다 하시는 분 나하신 분들은 영상 찍어서 그분한테 보내주시면 그분이 이모티콘 써주실 거예요. 그 이모티콘 값은 제가 책임을 못 지지만 예, 어찌됐건 내가 한번 붙잡고 깜짝 놀래네요. 아니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길거리에서 이렇게 마스크 없이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길 공연을 즐기게 된다는 것조차도 너무너무 감격이 많은 오늘인데 또 이렇게 강남구에서 준비해 주신 덕분에 너무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보내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하신 분들도 어디 계시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외 무대, 길거리 무대의 묘미죠. 예, 살펴보겠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예. 지금 계신 분들이 저희가 약간씩 홍보가 되는 것 같아요. 분들이 지나가 계신 거 모르는 척 하면서 예스라 할 수 있습니다. 예. 아 정말 마지막 곡은 여러분들께 힘 잔뜩 드리고 갈 수 있는 그거는 저희 그 방송 콘서트 때 할 때 아무튼 봤는데 아 마지막 곡은 항상 아쉬워요. 맞아요. 예. 그리고
저도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들었거든요. 진짜 오랜만에 들었고 진짜 많은 분들이 이 곡만 들으면은 지혜님 아버님들도 유명하시나요? 그렇죠. 예, 그럼 기적 같은 곡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아쉬움을 제가 이 노래로서 부담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곡 챔피언스라는 곡 들으면서 지금까지 지휘컬 저택사에서 저희는 볼의 세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아, 이렇게 많았으면 맨날 여성분들 많이 할걸 그랬네. 이제 한 6년째 이 레퍼토리 쓰니까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제 자신의 마음도 좀 그래요. 레퍼토리보다는 모든 가수가 그렇죠. 예. 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앵콜이라고 외쳐주시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앵콜이라는 곡은 불륜이죠. 그래서 얼른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 나왔어요. 다시 가고. 맞아요. 우리 마음이 조급해져가지고. 예. 아, 정말 오늘 진짜 지금도 바람이 계속 불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음악을 즐기면서 같이 이렇게 고개도 흔들고 손도 이렇게 흔들고 인사도 하고 하는 게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도 이렇게 항상 지금처럼 행복함을 유지하시면서 하반기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또 명절도 다가오고 또 금요일도 계속 있잖아요. 많은 분들 잘 본인의 마음 건강도 잘 관리하시면서 계속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런 마음을 가득 담아가지고 정말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같이 품을 수 있는 그런 곡, 마지막 곡으로 바람의 노래 들려드리면서. 아, 그리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저희 응원곡 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는데 없으신 분들은 핸드폰 이렇게 플래시도 흔들어가지고 이렇게 같이 흔들어주시면 더욱더 아름답게 이 밤을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마지막 곡 들려드리면서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그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